반갑습니다. 2023년 11월 15일입니다. 자, 내일은 11월 16일이고요. 내일 목요일입니다. 예, 목요일이고 내일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 예, 수능 있는 날은 10시에 장이 시작이 됩니다. 10시. 예, 10시에 장이 시작이 되니까 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수능이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도 내일 우리 딸내미가 내일 수능 봅니다. 예, 우리 첫째가 내일 수능을 보는데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예술을 하기 때문에 뭐 수능이 뭐 좌지우지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일 수능을 치는 학부모님들, 이 방송을 보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뭐 학생들은 당연히 안 보겠지. 학부모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말은 못해서 그렇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집에 가면 딸내미 비 마셔준다고 맨날 저녁에 태우러 다니고 9시, 10시에 맞춰가지고 학원에 가서 또 태우러 다니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어쨌든 내일 수능을 보는 학생들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또 뒷바라지 하신다는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다 수능 결과 좋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오늘 809포인트까지 올라줬네요. 예, 계속해서 제가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성을 하고 있고 736까지 빠졌다가 어제 또 빠졌다가 오늘 약간 올랐죠.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올라가지고 이제 금리 뭐 인상 관련해서 이제 거의 끝나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올라줬는데 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내일 목요일 날은 특별한 일정은 없고 수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아 맞다. 신규 종목 오늘 또 대박이 나왔죠. 오늘 신규 종목 캐스턴 파트너스. 자 요거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설명을 조금 할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9시 40분, 8시 40분 되면 요 상한가 보이시죠? 상한가. 그러니까 신규 종목을 만약에 시가로 사야 된다. 그러면 아침에 상한가 매수를 걸어 놓으면 됩니다. 몇 시에? 8시 한 59분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시가라는 거는 7,000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7,000원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가는 전혀 변하지가 않는 금액이에요. 이걸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시가로 7,000원에 다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고가랑 저가가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변합니다. 계속 변해요. 그런데 시가는 9시에 땅할때 시작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불변이라는 거죠. 불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내가 신규주를 처음 이게 신규주는 막 파닥파닥파닥파닥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조금 빨리 아침에 내가 사고 싶다, 시가로 따고 싶다 그러면 아침에 8시 59분에 시장가 아니죠. 상한가로 매수 주문을 걸어 놓으면 무조건 시가로 체결이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하게 되면 똑같은 가격에 전마도 7천원, 나도 7천원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종목, 내일 모레 또 신규 종목이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인가 할때 있는데, 내가 시가로 사고 싶다 그러면, 8시 59분에 상한가 매수 주문을 걸어 놓으면 무조건 시가로 체결돼요. 무조건. 이해되시죠? 요렇게 공략을 하시면 아침에 시가로 무조건, 체결이 된다. 대신에, 이 신규 종목은요, 막 파닥파닥파닥파닥 해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간다고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나는 조금 뭐 신규 종목 들어가서 과감하게 들어가서 마이너스 한 10%까지 열어놓겠다 그러면 이런 매매 기법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저희는 오늘 들어가서 다 먹었어요. 뭐 크든 작든 저희는 위너스 TV에서는 회원님들한테 이거를 추천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뭐 300만 원 모은 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크든 작든 전부 다 수익이 나왔어요. 뭐 170만 원 먹은 분도 있고요. 210만 원 먹은 분도 있고요. 218만 원. 예, 뭐 120만 원 먹은 분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250만 원 먹은 분도 있고요. 다 수익이 나왔습니다. 다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규 종목을 만약에 하시려면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생각보다 못 하시는 분들,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추천주, 지금 주는 추천주는 전부 다 8시 59분에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걸어 놓으면 돼요. 시장가. 그러면 그게 시가입니다. 그게 시가. 아시겠죠? 그런데 신규주는 시장가가 없어요. 전부 다 당일 상한가로 걸어놔야 이거 16,000원에 걸어놔야 7,000원에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상한가는 당일 되면 다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놓으시면 파닥파닥 해도 아침에 시가로 딱 들어갈 수 있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추천드리는 우리 유튜브 추천주도 전부 다 시장가로 매수를 걸면 돼요. 시장가. 근데 이것도 상한가 걸어놔도 똑같습니다. 이게 내나 똑같거든요. 상한가 걸어놔도 뭐 내나 똑같습니다. 내나. 그렇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추천주 드릴 거 첫 번째 스맥, 두 번째 SY 스티텍, 세 번째 신성 델타 테크, 네 번째 STX 요렇게 네 종목 하겠습니다. 신성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자리라 봅니다. 우리가 많이 들락날락 여기 갔다 CCS도 우리 들어가서 먹고 나왔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알고 계셔야 돼요. 신성 델타 테크 기술적 반등 자리니까 모르겠습니다. 호재가 지금 또 나와서 또 슈팅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자리긴 한데 어쨌든 지금 기술적 반등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스맥, SY 스틸텍 그리고 STX 이렇게 네 종목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장이 또 내일 모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상장이 되면 상장 폐지되는 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거지. 그래서 2024년도에 상장 폐지 예상 종목을 제가 카페에다가 다 올려놨어요.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봐야 돼요. 이거 보시면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들어와서 위너스 TV를 치세요. 위너스 TV. 이거 스마트폰도 되거든요. 그 여기 들어오시면 카페 보이시죠? 카페. 예, 카페 딱 들고 들어오시면요. 여기 2024년도 상장 폐지 예상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여기에 종목이 있다. 그럼 바로 파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봐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무조건이야. 아시겠죠? 예, 여기 카페에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만약에 등업이 안 되시면 여기 등업 게시판 예, 등업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등업 게시판이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 있죠. 가입 인사 예, 열심히 해온 특별 등업 여기에 등업을 해놓으시면 이거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보시고 종목이 있으면 반드시 파세요. 아직까지 두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예, 24년도에 상장 폐지 저는 이거를 다 마쳤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반드시 보시고 내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아쉽지만 매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위너스 TV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010-8260-9541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전에 끝낼 정보주가 있습니다. 요거 크리스마스 전에 갑니다. 이거 무조건 사놔야 돼요. 몰빵반이고요. 정보주입니다. 나는 이거를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데 사실 지금도 좀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다음 달 크리스마스 전에 끝나니까 정보주 한번 태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연락주세요. 이거 태워놓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2의 시성데타테크고 CCS입니다. 24년도 당장 다음 달 크리스마스 전에 가니까요. 반드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8260-9541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